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해당 입주민은 지난달부터 같은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해왔는데요. 결국 주민들 사이에선 말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. 지나가는 거를 불편하다고요. 불편하다고요. 불편하게 세워놓는데 나도 주민인데 왜? 나도 주민이다. 그러니까. 왜? 나도 주민이라고.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이 됐다는 남성. 대체 이 아파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 자, 부산에 사시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. 부산에서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난리입니다, 부산. 예, 주차 빌런 때문에. 맞습니다. 지난달 25일 이 제보자가 살고 있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웬 차량 한 대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고 안에는 운전자가 보이질 않습니다. 그런데 이날이 끝이 아니었고요. 1월 29일 그리고 바로 어제인 2월 14일에도 차량을 이용해서 저렇게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렸던 겁니다. 차 두 대를 이용해서 막은 적도 있었고요.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이 차주는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그런 제보입니다. 결국 세 번 다 경찰이 출동했고 목격자에 따르면 경찰차만 네 대가 출동하고 나서야 겨우 차를 뺐다고 합니다. 일단 이 제보자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황만 세 번이고요. 뭐 다른 보도에서는 네 번까지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주차장 입구 양방향을 보시다시피 저렇게 다 막아버렸습니다. 차 빼! 못 빼! 이러면서 계속 대치를 하면서 격한 언쟁이 오갔다는데요. 당시 실제 상황 들어보시죠. 나도 열받는다고. 왜 열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? 당신들한테 좋은 게 뭐가 있는데요? 그럼 내가 이렇게 하다고 내 좋은 게 뭐가 있나? 그러니까 뭐가 좋냐고. 왜 뭐가 좋냐고.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도록 하는 거야? 나는 안 불편하나. 그러니까 왜 불편하냐고. 나는 안 불편하냐고. 목소리 높여요. 제대로 말씀하시네. 통로 주차한 게 잘못이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도 거슬러 가서 이 통로 주차 때문에 입주민 한 사람이 입차 금지를 당했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. 계속 통로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세 번을 적발한 후에 입차 금지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화면에 보시는 차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근데 벤츠, 제네시스, 팰리세이드 다 좋은 차들입니다. 예. 이 세 대가 갑자기 나타나서 공통점이 주차를 너무 이상하게 한다는 거예요. 통로에 세우거나 지금도 통로죠. 예. 아니면 주차선을 지키지도 않고 그냥 띡 저렇게 삐져나오게 세우거나 아까 이렇게 사선으로 세운 사진도 나왔었거든요.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저 세 차량들이 공통적으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에 입차 금지를 당한 그 입주민 있지 않습니까? 그 입주민 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. 결국엔 이 사연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모두가 아는 유명인사, 물론 안 좋은 쪽으로 공공의 적, 도대체 누굴까요?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남자 셋, 차량 셋, 오 교수님. 이 세대의 어떤 차량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냐 그러면 이 저 남자 세 명이 차량 세 대를 운영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? 거기 입주민이 아니고 방문 차량이면은 사실은 거기에서 주차비를 내지 않죠. 그래서 이 제보자에 따르면 혹시 주차비 안 내려고 꼼수 쓴 게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세 대 차량 이제 모두 주차 등록을 갖다가 안 했다라고 하면서 한 달에 세 대를 등록하면 그쪽에는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니 저렇게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. 왜 그러냐면 그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이 있대요. 그러니까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주차장도 상당히 뭐 빡빡한 것이 아니라 여유로운 편인데 그래서 저런 행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결국 이 아파트 측에서는 벌금 고지와 함께 3대 차량 모두 입차 금지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도대체 그렇다면 남자 셋, 차량 셋,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제보자분의 얘기 더 들어보시죠. 유리창 안쪽에 대시보드 이런 데다가 자기들 문신한 거 그 사진, 스티커 사진, 네컷, 인생 네컷? 그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. 네, 주민분들이 가지가지 한다고.
거기에 이제 스티커 사진 같은 게 문신한 자기들 문신하고 막 자랑으로 찍은 거 그런 거 올려져 있어가지고 입주민들이 자기들 무서우니 건들지 마라 뭐 이런 뜻인가. 자, 들으신 것처럼 네. 제보자의 주장입니다만 문신 사진 저희가 말이죠 어지간하면 진짜 문신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인간들이 꼭 물론 주장입니다만 뭐 건들지 마라 이런 뜻으로 이제 좀 인식이 돼도 되게 보이는데요. 아마 30대부터 한 40대 정도 된 세 명인데 같이 거주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가족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세 차량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 제보자에 따르면 특히 제네시스 차주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과거부터 아파트에서 경적 크게 울리면서 경비원한테 욕하는 모습도 많이 봤었고 아파트 커뮤니티에 아니 무슨 사람이길래 저렇게 시끄럽냐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이 아파트 그 제네시스 대시보드에 문신했던 거 자기 사진 올려놨는 거예요. 아마 나 좀 건드리지 말라. 나 무서운 사람이다.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. 자, 그런데 다른 문제가 또 있었어요. 네, 지난 1월 초에 한 입주민이 아파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. 뭐 제가 새벽 2시 40분쯤에 주차장에 갔는데요. 한 남성이 주차장에서 실례를 하고 있더라고요. 뭐 이런 글이었습니다. 근데 그게 누구 차인지 보니까 벤츠 차량이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입주민이 차주한테 여기가 화장실이냐 물었는데 벤츠 차주는 급해서 그랬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당시는 그 주차장 입구 가로막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이었거든요. 근데도 이 차주는 그때부터 이미 유명인사였던 것 같습니다. 당시 댓글에 입주민들이 아, 나 그 사람 누군지 알겠다 이런 식의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. 그 차 등록도 안 돼 있고 뭐 경적 울리면서 주차장 들어오는 차량 아닌가요? 이런 댓글이 달렸고요. 그렇게 급하면 본인 차에 실례하시던지 이런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. 뭐 아닐 수도 있죠.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아닐 수도 있는데 자 교수님 뭐가 됐든 확실한 거.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저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런 행동을 장기간 하더라도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지금 이제 실제로 저런 그 주차 문제가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통상 저희가 도로가 아니고 사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견인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과태료, 벌금을 갖다가 먹이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없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데 실제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불변한 게 아니잖아요.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주차 문제와 관련돼서 저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형벌에 있어서의 어떤 그 즉시성과 확실성, 엄격성을 확실하게 보여줘야만 저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. 사실 뭐 아까 제보자가 1,700명의 주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 언제까지 두고 볼 겁니까? 자, 지금 입차 금지를 시키니까 주차장 입구를 막고 이제는 앞에 차를 꼬리물기를 해가지고 번호판이 인식이 안 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1,700세대가 지금 막 그냥 진짜 돌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. 어떻게 양 변호사님이 좀 해법 좀 알려주세요 좀. 일단은 상황이 너무 심각한 나머지 경찰에서도 이제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업무 방해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아마 뭐 선례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아까 오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자 가혹 이렇게 잊을만한 아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행패 아닌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 얘기가 뉴스에 올라오지 않습니까? 예. 이게 안 좋은 것도 사람들이 배워요. 아 맞다. 안 좋은 것도 저렇게 해도 좀 잘 못 치운다더라라는 걸 배운 것 같아요. 빙고. 예. 그래서. 제발 이번에 부산경찰 측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좀 잘 적용을 해서 이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좀 전국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